자, 여기서는 기분이 뜻이 뭘까요? 여기 대시 접속사 대시 생각된 건데 기분 대 주어 동사 하면 뭐예요? 뭐뭐를 고려하면 이라는 수거예요. 분사 구문에서 나오는 수거야. 알지? 뭐뭐를 고려하면 자, 그럼 어떻게 돼? The range of goals. 자, 목표의 범위. 자, 다양한 목표라고 해석해도 돼요. 자, 다양한 목표야. 어떤 다양한 목표야? 학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목표를 고려하면 자, it's not surprising. 자, 그것은 놀랍지 않대. 자, 그것이 뭘까? 가 주어고 요 접속사 대디아가 진 주어예요. 자, 뭐가 놀랍지 않대? 자, different models. 자, 다른 모델이 그지? 다른 유형과 디그리, 정도죠? 수준. 다른 정도의 다른 정도를 reflect, 반영한다, 나타낸다 라는 건 놀랍지 않아. 자, 뭐의 유형과 정도야? goal based influence. 자, 목표에 근거한 영향이. 이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자, 봐봐. 학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목표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되게 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건 놀랍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가면 돼. 밑에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야? Propose, 제안한다. 자, 뭐를? 자, a broad distinction. Distinct가 뭐예요? 뚜렷한, 그지? 그 distinction은 뭐야? 뚜렷한 것, 그러니까 구별, 차이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지? 자, 아주 큰 차이를 제안한대. 자,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 사이에, 그죠? 자, A가 뭐야? Learning which is explicitly goal-driven. 자, explicitly가 뭐예요? X, 밑에 implicit도 나오는데 이건 X야. 밑에는 im이고 im 이건 뭐야? 명확한, 알겠지? 명확하게, 알겠지? 명확하게. 자, 명확하게 목표 지향적인 학습과. 자, 이게 뭐예요? goal relevant. relevant 뭐였죠?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관련 있는. 뭐랑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reluctant는 뭐였어? 꺼리는, 그지? 자, 목표와 관련된 that. 자, 요 대시 가리킨 거 뭐예요? learning. 자, 그래서 구별하는 게 이거야. 명확하게 목표 지향적인 학습과 그냥 목표랑 관련된 학습이에요. 알지? 근데 이거 가지고도 그 예를 들 수가 없어. 딱 명확하진 않아. 뭔 말인지. 근데 이제 밑에 읽다 보면은 읽고 나서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 다. 한번 예시를 한번 우리 친구들도 떠올려봐. 자, 목표랑 관련된 처리 과정은 뭐 한대요? 명확하게 방향이 잡혀지지는 않는데, 그죠? 방향이 제시되지는 않는데. 자, 뭐에 의해서? 자, 추론자의 목표에 의해서. 자, reason이 동사로는 추론하다 이런 뜻이 있죠? 추론자의 목표에 의해서 명확하게 지시가 되진 않는데. 자, 그러나 어떤 결과를 낳네요? 자, outcome, 얘도 결과죠? result in 뒤에 게 결과고, 그지? 이러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결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결과. 알겠어? 자, with respect to가 뭐예요? 뭐뭐와? 자, 수거야. 뭐뭐에 관해서. 알았지? 이건 수거니까 알아두세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 목표들과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자, 여기도 but 있어요. but. 자, 그 다음에 동사 result in 나온 거야. 동사 1은 뭐예요? is. 여기가 동사 1이지? 얘가 주어니까 여기도 s 붙은 거고. 자, 그 다음에 result in하고 뭐하고 구별하라고 그랬죠? result from. 그지? 자, 이 from은 뒤에 거가 원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from으로 기억하라고 했죠.
자, 근데 가기 전에 선생님이 이거를 읽어보고 예시를 생각해봤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는 목표 지향적인 학습과 그지 목표 관련적인 학습을 구별하는 거지만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자 목표 지향적은 그거야. 자 우리 다 100점 맞자야. 100점 맞자. 목표가 100점이야. 알겠어? 영어. 자 목표 관련적인 거는 자 영어를 잘해보자. 영어를 잘해보자. 알겠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거는 명확하게 뭐를 제시해. 목표를 제시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선생님 이거 이해 안 돼요. 문법 이거 이해 안 돼요. 아, 외워 외워. 이거 요 요거면 요거고 콤마면 one of 뭐예요? 콤마면 whom이고 and면 one of them이야. 그냥 외워 그냥 외워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목표 관련적 학습은 뭐야? 영어를 잘해보자. 그러니까 영어를 진도는 느리지만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막 해가는 거야. 물어보면 다 하고.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뭐도 나올 수 있어요. 100점. 그래, 100점이 나올 수도 있고 90점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넣어봐. 목표랑 관련돼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용한 결과를 나온대지, 그지? 자, 목표 관련된 과정은 뭐야? 명확하게 그 출원자의 목표에 제시되진 않지만, 자 우리는 영어를 잘해보자라고 한 거야. 출원자는, 그지?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시험 성적도 좋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러므로 목표 관련 과정에서는 자 바람직한 학습은 자 뭐한대 발생한대요. 자 뭐로써 자 어사이드 이펙트죠. 자 원래 이게 나쁘게 쓸 때 부작용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는 부차적인 효과라고 쓰이는 거야. 그지? 부차적인 효과로써 발생한대. 자 뭐에 노멀 태스크 릴레이트 프로세싱. 자 일반적인 과업과 관련된 처리 과정에서 한마디로 지금 얘기해봐.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자 라고 하다 보니까 그 부차적인 효과로 뭐도 나온 거야? 100점. 그래 100점까지는 아니라도 어쨌든 1등급이 나왔을 때 그지? 그런 거야. 부차적인 효과로서.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었어요. 예를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추론자가 자 이때 implicit니까 뭐예요? 아까는 explicit 명확하게. 그럼 이거는 불명확하게니까 흐릿하게. 네. 그래 약간 암묵적인 그죠? 암묵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대. 방향성을. 자 뭐하기 위한 정확한 모델을 유지하기 위한 암묵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대요. 자, 뭐에 관한 세상에, 그것 주변의 세상에 관한. 그러니까 정확한 모델을 유지하기 위한 암묵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잘해보자. 그치? 근데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는 게 뭐야? 암묵적인 방향을. 그러면서 모두 맞춰보자? 100점도 맞춰보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반대로 자, in contrast 반대로죠? 자, 반대로 목표 지향적인 학습은 자, 유도된 데 뭐에 의해서? 명확한 학습 목표에 의해서죠? 자 이게 뭐야? 100점? 우리 100점? 우리는 무조건 100점이야 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러한 목표는 자 영향을 주고 심지어 결정한대. 자 뭐를? 학습되는 것의 컨텐츠. 컨텐츠가 부족해. 자 이건 뭐예요? 내용. 알겠지? 내용 같은 거잖아. 학습되는 것의 내용을 내용에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 그랬잖아. 자, 우리는 영어를 잘해보자 라고 하면은 학습되는 내용이 뭘까? 막 깊게 이해해보고 예시도 찾아보고 뭐 예문도 찾아보고 문법 잘 모르면 되게 하는 거일 거 아니야. 근데
100점을 목표로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웨어가 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출원자의 목표가 모함에 따라 바뀜에 따라 또 나왔네요. 그지? 자, 그럼 어떻게 돼? 목표가 바뀌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학습 방법도 또한 바뀐다. 그지? 자, 그래서 얘도 원래 문장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 얘는 봐봐. 주어가 뭐니까, 복수니까 체인지를 썼잖아. 그지? 얘는 주어가 얘죠? 원래 주어가. 결과로 나오는 학습. 학습이 주어니까 얘는 두가 아니라 뭘 쓴 거야? 더즈. 그지? 그래서 원래 문장 써면 어떻게 돼요? 주어 쓰고 이거 뭐 써야 돼? 체인지 스 투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지? 대충 이해돼요? 네. 예시를 생각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아까